자, 오늘은 이제 22번째 시를 한번 배워보시죠. 천하의 지도를 펼쳐놓고 정조대왕이 요즘 말로 말하면 세계 지도를 펴놓고 깜짝 놀라는 그런 시지요. 한번 읽어보시죠. 매산, 매산, 물하, 물하, 쌀포, 쌀포, 두를 락. 두를 락. 이렇게 빙 둘러쳐 있는 것을 포락이라고 한답니다. 변두리 제, 변두리 제, 없을 무, 없을 무, 바깥 외, 바깥 외, 또렷할 역. 뚜렷할 역. 이 역자가 지날 역, 역사할 때는 지날 역자인데, 두자 겹칠 때는 또렷또렷하다, 역력하다, 이렇게 합니다. 옮길 이, 옮길이 올레, 올레 한일, 한일 족자 폭, 족자 폭 한폭두폭 이렇게 한저 그림을 한 폭의 그림 이렇게 말하잖아요. 족자 폭, 족자 폭 그림회, 그림회 그림회, 그림회 일만만, 일만만 나라국. 나라국 거느릴 제, 거느릴 제, 봉할 봉, 봉할 봉, 같을 여, 같을 여, 이차, 이차, 그런가 야. 그런가 야, 야. 이게 이제 어조사 야자인데요. 끝에 이렇게 붙을 때는 뭐뭐 한 것인가? 이렇게 쓸때 쓰는 야자예요. 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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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히려 유. 오히려 유. 오히려 유자는 오히려 여전히 지금까지 그런 뜻을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안이불, 안이불, 알식, 알식, 아홉구, 아홉구, 고을주, 고을주, 큰대. 큰대. 자, 한번 읽어보시죠. 산하포락. 산하포락 재무회하여 영역 이래 영역 이래 일폭회라 일폭회라 만국재봉 만국재봉 여차야아 여차야아 오유불식 오유불식 구주대를 구주대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만약에 우리 아버님께서 진짜 시베리아 같이 넓은 지역에 땅을 한평두평 사셔가지고 잴수 없을 만큼 많이 땅을 사놓으셨어요. 어느 날 나타나셔가지고, 아들아, 우리 한번 가볼까? 가서 그 넓은 자기 땅덩어리, 땅 지도를 펼쳐놓고, 여기, 여기, 여기까지가 우리 땅이야, 라고 하면, 그 감격은 어떻겠어요? 그렇겠죠? 그런데 여기 정조대왕도, 우리 조선의 왕이라고는 하지만, 천하의 지도를 딱 펼쳐놓고, 이 중에서 우리나라가 여기입니다. 라고 하는 그 지도를 보고 있는 모습을 시로 쓴 거예요.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한번 보시죠. 산하포락. 네 글자 해석 한번 볼까요? 산과 강으로 쌀포자는 싸고 낙자는 이렇게 빙 둘러쳐져 있는 것이. 지도를 펼치면 왜 이렇게 산하고 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재무회하여 무회는 바깥이 없다. 그 변두리 밖이 없구나. 한없이 쫙 펼쳐져 있구나. 영역 이래 일폭회라. 세상이 그런 거라고 딱 보니까 또렷또렷하게 일폭회. 저런 작품을 한 폭의 동양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일폭회라 그말 이해가 되시겠죠? 한 폭의 그림을
옮길 이자 올래 자니까 옮겨 왔구나. 지도를 펼쳐보니까 이게 세상입니다. 지도를 보여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아하, 완전 한 폭 그림 속에 세상을 전부 다 담아다 그렸구나. 만국 제봉 여차야아. 이 끝에 여차야아 이렇게 네 세 글자는 여차 이와 같던 말인가.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예, 이 끝에는 묻는 말이긴 하지만, 야, 세상이 이렇게 컸었어? 이렇게 깜짝 놀라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럼 뭐예요? 만국 제봉, 온 나라, 즉 여러 나라들이 제봉이라는 건 밑에 제가 찾아놨는데요. 모두 보합 또는 판도, 즉 만국의 판도가 이와 같다더냐. 지금도 우리 어린이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역사부도를 이렇게 펼쳐놓고 보시면, 야 진짜 고구려가 여기까지였어? 우리 이거 지금 옛날 고지도를 봐도, 아 그때 임금 어떤 임금이었지? 야, 이렇게 컸었구나. 이렇게 감격스러울 때도 있는데, 하물며 여기 지금 천하의 지도를, 천하의 지도, 지금 세계 전도라는 그림을 펴놓고서 임금이 깜짝 놀라는 모습이죠. 아, 만국 제봉이 여차야. 아, 만국의 모든 그 판도가, 세상의 판도가 이와 같단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했어요? 우물한 개구리였으니 밑에 나타나지요. 그러면서 더 큰 뜻을 품는 것을 이렇게 비춰주고 있어요. 우유불식 구주대를. 구주라는 것은 중국 전체의 관할 지역을 아홉 개 주로 나눠놨잖아요. 그래서 구주라는 뜻은 동양의 숫자 9는 가장 큰 숫자로 생각해서 온 세상에 나눠놓은 판도판도가 이렇게 큰 것을 나는 지금까지도 몰랐었구먼. 오유불식이라는 말은 그렇게 해석을 하자고요. 나는 오히려 알지 못했네. 무엇을요? 구주의 큰 것을. 아, 세상이 이렇게 큰다는 것을 나는 지금까지 몰랐었구먼. 그러니까 그 속에는 무슨 뜻이 있어요? 아, 자기가 지금까지 너무 몰랐다라는 것도 인정하는 것 같지만, 실은 야 이렇게 큰데 우리 땅은 요만밖에 없는가? 더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포부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28자 시 속에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은 이렇게 산 표시한 거, 강 표시한 거, 바다 표시한 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표시표시는 해놨지만 끝이 없잖아요. 전 세계를 다 담고 있다고 하니까 그 지도를 보면서 역력히 그런 모습을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구에서는 자신의 포부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그런 위치죠. 근데 임금의 이런 그 특히 정조라든지 그런 분들이 좀 훌륭한 분이셨잖아요. 그분들의 시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여기 여기까지가 전부 우리 땅이야라는 그런 지도를 보여준다면 아들이 포부가 큰 사람이라 아하 아버지 그렇게 크십니까? 라고 하면서 아 이렇게 속으로 나는 몇 가지 해야겠다 이렇게 속으로 마음에 금을 긋겠죠? 만약에 이거를 지도체가 이렇게 그리지 않고 이 건물 그 모형도로 이렇게 그려놓고 이 건물 이 건물 이 건물은 우리 거야 라고 했다면 그죠? 그러면 아하 요 가운데 있고 요거 있고 이게 걸리니까 이거 안 되겠네 이것도 우리 거 만들어야 이런 포부를 갖겠지요. 사람 욕심은 한이 없는데 그러나 여기는 지금 세계 지도를 펴놓고 임금이 비로소 아 세상 지도가 이렇게 세상이 넓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여기서 이제 일폭회라는 말이 있죠. 한 폭의 그림을 옮겨놓은 듯하구나. 아주 뚜렷뚜렷하게 그림을 옮겨놓은 듯하구나. 처음에는 저도 그랬어요. 지리 시간에 지도를 보면서 배우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그렸을까. 그런데 실제 대동여지도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정말 당신이 발로 다 담임의 검사에서 그려놓은 지도인데
지금 지도하고 너무 흡사하지 않으세요? 그런 거 보면 내가 저 높은 산도 안 가보고서 그림 속에 딱 들어와 있으니까 한 폭의 그림을 여기다 갖다 놓은 것 같죠. 보이잖아요. 그런 표현. 그래서 한 번 더 읽어보죠. 산하 포락 재무회하여, 즉 산과 하천으로 빙 둘러쳐져서, 이 재자는 재자는 갑, 끝, 변두리 그런 뜻이니까 끝 밖에 또 없다. 즉 아직 끝이 없다는 건 무한대로 펼쳐져 있어서 영역이래 일폭회라, 아주 영역히 또렷또렷이 한 폭의 그림을 옮겨 온듯 하구나. 만국 재봉 여차야, 만국의 온 나라의 재봉은 밑에 해놨지만은 판도라고 해석을 하면요, 만국의 판도가 여차야와 이와 같단 말인가. 아, 판도가 이렇단 말인가. 우유불식 구주대를, 나는 지금까지도 구주의 큰 것을 알지 못했었구나. 아하, 이제서 비로소 탁 트이고 세상이 이게 넓다는 것을 알게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한번 읽어보시죠. 산하포락재무회하여, 산하포락재무회하여, 영역이래 일폭회라, 영역이래 일폭회라, 만국 재봉 여차야, 만국 재봉 여차야, 오유 불식 구주대를, 오유 불식 구주대를, 산하포락재무회하여, 산하포락재무회하여, 영역이래 일폭회라, 영역이래 일폭회라, 만국재봉 여차야, 만국재봉 여차야, 오유불식 구주대를, 오유불식 구주대를,